넉넉한 가을바다의 맛과 향이 깊어갑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보통 다시마 미역을 많이 먹지 청각은 먹어본 기억이 없었다 싶었는데요. 청각 요리를 보니까 요즘 장모님이 담근 열무 물김치 속에 청각이 들어있었네요. 오, 저는 네. 보기만 해도 이렇게 침이 고이면서 한번 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다이아몬드를 보석을 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네. 누가 세공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듯이 그렇죠. 청각도 손질한 만큼 좋은 식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그동안 물김치 속에 청각을 안 먹었었는데 공부라니까 먹어야 되겠네요. 네, 저도 네.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분은 항상 바다에서 보물을 찾으셨는데 네. 이번에는 한우농가에서 보물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박경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우 농가를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새 한우는 키울수록 손해다라고 할 만큼 속값이 많이 추락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한우의 소비가 급증해야 되는 추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우를 키우는 농업인들의 마음은 한숨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의 실태 지금 확인하시죠. 새벽 6시 충북 청주의 한 가축시장입니다. 경매 준비로 한창 분주해야 될 이곳에서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소를 팔러 온 농업인들의 표정은 고독기만 합니다. 소 팔러 왔어요, 소 팔러. 많이 떨어졌지. 원유보다는 조금 올랐는데 그 전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너무 싸지고. 너무 사료값이 안 나와가지고 사료는 비싸고 이게 이봐요 이게 매매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 아예 그냥 너무 하는 거지 정부에서. 오늘 경매에 나온 소는 모두 80두로 한우 암송아지가 130에서 140만 원 선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가격이지만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아,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키우면 뭐하냐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빚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실질적으로. 너무 서운하지 한마디로 갈게 안 나오니까. 너무 싸다. 해마다 떨어지는 소값에 하루도 마음 편한 적 없다는 한우 농업인들. 흔들리는 한우 농가, 그 해법은 없는 걸까요? 지난주 토요일, 우리나라 6대 한우 산지 중 한 곳인 강원도 홍천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곳은요, 한우 농가가 30개 정도 밀집되어 있는 강원도 홍천의 한 마을인데요. 요즘은 한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한우 농가를 시작한 지 20년 차인 이문식 씨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30마리 가까이 키웠지만 지금 남아있는 소는 11마리뿐입니다. 아유, 절반도 채 안 되는군요. 그만큼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 아니, 근데 아버님, 이게 왔는데 축사가 예. 이렇게 넓은 데에 비해서 소 양이 좀 많지는 않네요. 예, 소를 팔아서 그래요. 언제 파셨어요? 3, 4일 됐어요. 지금 최근에도 3마리를 파셨는데 예.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아이 내가 집에서 새끼 내켜서 키워서 그래가지고 큰 소인데 나갈 때에 물론 엄청 서운하죠. 그러니 뭐 식구 주는 것 같죠 사실은. 좀 후한 값을 받으셨어요? 아니 요새는 후하게 주질 않고 값이 그래서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소 한 마리 팔에 사료값 가기 바쁘니까. 아니 어떻게 소값이랑 사료값이랑 같아요? 어떻게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료를 네. 한 두 달씩 세 달씩 이렇게 약정을 해놓고 이제 축협에다 먹이면은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갚으면은 소 한 마리 값 다 해야 사료값 갚아요. 세 달 먹고 키우는 건 1년이 넘는데 반복되시는 반복이 아니라 계속 줄어가는 거죠. 점점 찔러 먹어 소가 매년 줄어가는 거예요. 늘질 못하고 줄어야 돼요. 여기도 소가 여기까지 꽉 찼었어요. 여기 이렇게. 네. 근데 뭐